부동산 꿀팁의 김 선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김천시 증산면 황정리에 있는 자그마한 집터입니다. 자, 도로를 기준해서 좌측에 있는 그 집터고요. 우측에는 지금 일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계곡은 버들치하고 다슬기가 굉장히 많이 서식하는 또랑 계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도 좋습니다. 일곱수입니다. 그리고 이 물줄기를 따라서 가면은 큰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여름에 놀기도 조금 멱도 감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저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산골사리 토지입니다. 자, 먼저 카카오 지도를 먼저 보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김천시 증산면 황정리에 있는 집터입니다. 집터. 그리고 여기가 이제 김천 시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김천 KTX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주 읍내고요. 여기가 대구 광역시입니다. 자, 우리 땅에서 김천 시내까지는 약 한 35분 정도 소요되고요. 김천 KTX 역사까지도 한 35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땅에서 집터에서 성주읍까지는 약 40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저쪽 대구까지는 1시간 한 20분 정도 소요된다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완전 산골 오지입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제가 오늘 성주 읍내에서 무흘구곡을 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성주댐을 지나가지고 무흘구곡, 여름에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는 무흘구곡을 지나서 증산면 소재지를 거쳐서 쭉 돌아왔습니다. 여기에서 우회전해가 들어오면은 오늘 집터까지 슉 들어옵니다. 성주 읍내 40분 정도 소요되고, 김천 시내 35분, 김천 KTX 역사 35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바로 제가 오늘 온 곳은 여기. 자, 제가 온 곳은 증산면 소재지를 지나가지고 우회전 해가지고 마을에서 다시 좌회전 뺑 돌아가오면은 오늘 매물까지 쇽 들어옵니다. 가깝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완전 큰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집터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마을길에서 바로 좌회전 커브를 뺑 돌아가 직진해가 쭉 올라오면 이 매물로 슉슉슉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집터 옆으로 일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철철철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내려가고 있다. 민물고기 다슬기 지천입니다. 민물고기 다슬기 지천이다. 민물고기 다슬기 지천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민물고기는 우리 경상도 말로 중태기, 버들치 많고요. 어디 새카만 다슬기 있죠. 그것도 많습니다. 우리 땅은 조금 비싸다 생각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니, 예전에 촌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철거 비용, 그리고 축대공사 쌓고 성토 작업해서 우리 사모님 더 가는 돈 그대로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다소 비싸다 생각하시는데요. 사모님이 촌집 부속고에 한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있는 그대로 금액을 측정해서 내놓은 거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집터가 왜 이렇게 좋냐면, 이렇게 일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땅값이 괜찮다, 이래 보면 됩니다. 이곳으로 일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내려가고 있다. 여름에 멱 감고 다리 담그고 놀기 힐링할 만한 정도의 계곡은 충분하게 됩니다. 물량도 엄청납니다, 이렇게. 자, 우리 집터에서 좋은 꿀팁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집터에서 산골로 올라가면은, 꿀팁인데 이렇게 산길 타고 쭉 올라가면은 저 위에 올라갑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보면 그런 저수지가 있어요. 여기 저수지에 수영하고 이러면 돼요. 일급수 여기 저수지에서 쭉 내려오면서 계곡 따라 내려오면서 다슬기하고 민물고기 지천입니다. 요 다슬기 많은데요.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오늘 제가 꿀팁을 가르쳐드렸습니다. 다슬기가 엄청 커요. 고디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여름에 수영하기 좋습니다. 여기 여름에 놀러 가시면 좋습니다. 이게 자, 그렇고요.
아니 뭐 볼트 바뀌어주면 안 되는데 일단은 여름에 봄 여름에 다슬기 잡으러 이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적갱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꿀팁을 갈게요. 꿀팁. 부동산 꿀팁이니까 꿀팁을 갖게 드려야 되겠다. 그죠? 부동산 꿀팁 갖게 드렸습니다. 자, 우리 집터 지적 경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경계. 알이 많다, 그죠? 자, 지적 경계를 한번 그려보죠.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 집터인데요. 뭐 86평이지만은 그 가출권 다 같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범면이 아니고 도로 들어간 부분이 이렇게 좋네. 이 부분이 조금 우리 땅이지만 못 씁니다. 대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나중에 공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집터 좌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정남향이고요. 여기가 정북. 그리고 여기가 정서양이고 여기가 정동향입니다. 자 나중에 우리 그 집터 집을 지을 것 같으면은 어느 방향 오시면 좋겠노 생각을 이 방향 보고 오시면 되겠네요. 방향. 그래서 서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조금 틀었어요. 그래서 남서향의 집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쪽이라 보면 됩니다. 서양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래 보고 서양주택 집터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계곡이 철철철 옆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쪽으로 계곡이 철철철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민물고기 다슬기 지천입니다. 자 그리고 토지 이용객 환영 넘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토지 이용객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김천시 증산면 황정리 454-1번지입니다 다시 한번 경북 김천시 증산면 황정리 454-1번지입니다. 축대공사 성포작업 완료했고요. 전기 인입 가능하고 상수도 마을 간의 상수도를 넣어야 되겠나? 어떤 상수도도 인입이 가능하지 싶은데 그거는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안 되면 지하수를 파야 될 입장입니다. 예전에는 수도가 안 있었겠습니까? 집터인데 그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터 지목을 한번 볼까? 자 지목은 대 전용비가 없다 그죠? 없고 그 다음에 면적 284제곱미터 약 86평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계획관리제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나중에 건물 지을 34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34평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전체 제한구역입니다. 인근에 축사가 바로 근처에 있었는데 이제는 소 안 키웁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졌죠. 인근에 소 안 키웁니다. 저 뒤쪽에 축사 하나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자, 축사 있는 걸 갖게 드릴게요. 자, 축사 있는 부분. 자, 오늘 우리 매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은. 이곳도 지금 축사가 없어졌고요. 여기도 축사가 소 안 키우고요. 여기도 소 안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터에서 보면 축사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축사가. 몇 메터 떨어져 있나 볼까? 소는 뭐 크게 많이 미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있다 하는 것만 약 130m, 11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1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맞나? 맞지? 여기 축사 하나 있고 나머지 축사 없습니다. 자 이어서 현장 방송 가기 전에 드론 영상 갑니다. 드론 영상부터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드론 영상 갑시다.
현장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비행기 소리 때문에 물소리가 들릴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얼음 밑으로 물이 철철철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아래에서 지금 카메라를 들고 올라가고 있는 길입니다. 자, 이곳은 경북 김천시 정산면 황정리입니다. 우측편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 지금 호두나무가 한 그루 서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우리 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촌집이 있었는데요.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이제 우리 사모님께서 축대 공사도 좀 하고 이렇게 저렇게 좀 따듬어 놨습니다. 그래서 철거 비용하고 다 들어가는 돈만 딱 지금 받으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부지 면적이 86평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옵니다. 향후 건물을 지으면은 한 34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은 대지입니다. 대지. 그 다음에 매매 금액은 자막 처리해 드릴 거고요. 절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이제 하수도, 요 오수도 이쪽으로 빼시면 되고, 물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을 간이 상수도 아니면은 개개인 지하수를 파야 되나? 그거는 물어보도록 할게요. 물이 들어오나? 이 호수가 깔려있다, 그죠?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 호수가 깔려있습니다. 수도가 설치되어져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땅은 좌향이 남서향입니다. 남서향. 3m 도로 한 30m 정도 접해 있네요. 전기 인입이 가능하고, 물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계곡에는 버들치 다슬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께서 청량을 하고, 여기 보이시죠? 청량을 하고 축대 공사를 쌓는 것 같네요. 자, 올라가 볼게요. 이게 뭐고? 십자가를 박아놨네. 십자가를 박아놓은 건 저 허수아비 지역을 했는 것 같다. 자, 여기 지금 요 땅처럼 평탄 작업을 하려고 흙을 갖다 놨네요. 그죠? 작년에 뭐 고구마 뭐 이것저것 밭작물 재배했는 것 같아. 그 우리 땅 좀 청량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요 평탄 작업 뭐 하면은 옷이 집 하나 짓고 뭐 텃밭하고 하면은 딱 맞을 것 같고, 저 앞에 저기는 좀 예전에는 축사가 있었는 것 같은데 소를 지금 안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저 작은 축사가 하나 보이는데 소는 몇 마리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고구마 심은 것 같아. 이거는 뭐 정화조 파이프가 뭐고? 정화조 파이프가. 저 호두나무 서가 있잖아요. 호두나무 쪽까지 집 경계로 보면 되겠네. 뷰는 나와요, 여기. 자, 여기서 집을 짓는다 생각하고 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뷰가 지금 바라보이는 저기가 남서향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조금 있네. 요 방향으로 보고 건물 지으면 되겠다. 그러면 한 남서향이 되겠네. 여기가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향 보고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제 계곡도 보이고 하겠네. 이 방향은 남쪽이지만은 뷰가 가리기 때문에, 자, 이 방향을 보고 건물을 짓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앞에 지금 호두나무 서가 있잖아요. 저 방향으로 보고 건물을 짓자. 요 호두나 감나무하고 호두나무 사이에 요 건물 보이시죠? 이 방향 보고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여기는 첩첩 산중입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 성주 그 제가 왔을 때 성주서 출발했거든요. 이까지 오는데 한 4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서 오면은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이곳에서 이제 김천 시내까지는 한 35분, 아마 천천히 35분 정도, 아마 김천 시내 35분, 김천 KTX 역사 한 35분 정도 소요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경북 김천시 정산면 황정리에 있는 예쁜 집터, 우리 집터 도로 건너편에는
일곱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은 저 산 중턱에 일곱수 저수지가 하나 있거든요. 여름에 수영도 하고 좋습니다. 제가 올라가 봐서 압니다. 그리고 간에 좋은 그 다슬기, 일곱수에 서식하는 다슬기, 그리고 버들치가 버글버글 합니다. 봄에 오보면은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터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동네 와가지고 또 멋진 고목나무를 안 찍고 가면 안 되죠. 저는 이 고목나무를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많이 삼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이걸 보면서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이 고목나무 보면은 할매 할배들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자, 이 보호수가 수정이 늦게 나무고요. 수령이 500년 됐네요. 아따야, 518년 정도 됐고, 수고가 나무 높이가 17m, 둘레가 946cm. 아이고야, 82년도 지정됐네. 어마무시하다, 이 느티나무도. 500년 묵은 느티나무입니다. 우와. 감탄사가 제대로 나오네. 와, 굴딱 굴버. 할배, 할매요. 나무 신이시여. 내 아는 모든 분들이 다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 당산나무가 있어 나노니 이 동네가 부자 동네구나. 말마다 댕기면서 이 고목나무 한번 쳐다보는 것도 좋아요. 크게 담도 많지 보고 나무의 숨결이 느껴지잖아. 예, 굴딱 굴버. 이 동네가 구락이 커요, 산골치고는. 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아, 좋다. 푸근합니다, 나무를 보면. 감사합니다.